요리에 대한 열정만큼 뜨거운 골프 열정. 골프를 시작하고 난 뒤 또 다른 재능을 찾았다는 골프 신동. 구력 2년, 평균 스코어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베스트 스코어 75타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네, 보니까 드라이버 비거리가 한 200m에서 210m 정도. 근데 방향성이 조금 불안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방향이 네. 그래도 조금 덜 나가더라도 좀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막 좀 급해서 그런지 좀 막 급하게 치면 우측으로 가고. 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사실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치시는 거면 굉장히 잘 치시는 건데 연습량이 어느 정도 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면요. 네. 보통 이제 인도 한 5시 반에 열잖아요. 네. 그래서 한 2시간을 치고 출근하면 딱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퇴근해서 네. 또 한 2시간 치고요. 그러면 대략 4시간 정도를 네, 맞습니다. 매일 하신 건가요? 매일 하죠. 아, 네. 어쩐지 연습 없는 스코어는 없네요. 어디 부산 같은 데는 안 나가셨어요? 갈비뼈를 두 번 부러졌어요. 아우, 이제 이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네. 그때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니, 어쩐지 이렇게 그 연습을 막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네. 자칫하면 많이 다치세요. 근데 이걸 다치니까요 기침도 못 하겠고요. 어, 근데 이걸 하니까 이제 백스윙이 안 되니까요. 네. 네. 퍼트 연습하고 그다음 웨지 가지고 그냥 옆에 뭐 10m, 20m, 30m. 이건 그래도 조금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복대 메고. 네. 아. 그리고 갈비뼈가 한 두 번 부러지고 나니까 그때는 건강을 잃었지만 그래도 웨지 샷이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어프로치는 네.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 건강을 잃었지만 웨지 샷은 늘었다. 뭔가 하나는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아, 대단하신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거는 근데 뭐예요? 웨지가 보통 한 60m, 70m, 80m 이렇게 남으면요. 그냥 감기더라고요. 왼쪽 웨지가요. 네. 네. 그럼 그리고 오늘 뭐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뭐를 봐드릴까요? 아, 드라이버고요. 드라이버도 이제 방향성 네. 좀 봐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언도 뭐 미드 아이언이든 뭐 8번, 7번 이렇게 치면 우측으로 밀릴 때가 있고 감기면 좌측으로 완전히 감기고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레슨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9시 티오프의 본격 레슨 지금 출발합니다. 스윙 좋으신데요. 네. 이번엔 톡톡 죽어. 드라이버 구질이 주로 약간 드로우 구질 치시는 편이세요? 예. 근데 그게 잘 타이밍 안 맞으면 이제 네. 이게 우측으로. 예, 예. 굉장한 네. 샷. 스윙 두 개 보니까는 네. 대충 감이 오는데요. 하나만 네. 더 쳐보시죠. 네. 지금 두 개 친 공이 전부 다 평상시에 치는 다 그런 구질인 거죠. 약간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네, 맞습니다. 하고.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근데 스윙 잘 익히셨어요. 잘 배우신. 아니 그 저 같이 치는 동반자들이요. 네. 임호성이라고 약 올립니다. 임호성이라고. 임호성이. 네, 막 뭐 난리가 난다고. 아 최호성 선수하고 네, 빗대 가지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무너지기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이유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아까 우리가 저 찍어놓은 그 3D 영상이 있는데요. 네. 저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서 공이 감긴다 그러는 것은 약간 인투 아웃의 궤도가 이제 많이 생기고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힌다는 얘기인데요. 네. 뭐 백스윙부터 한번 보시죠. 백스윙이 요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백스윙 스타트 때 그 중간에 한번 서볼까요? 그 올 백스윙 한 테이크어웨이 한 중간쯤 갔을 때 요 위치를 지날 때 클럽 헤드가 정확하게 가야 될 자리는 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손을 가리고 갈 정도로 저거 지금 조금 인사이드로 테이크어웨이가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내려오는 게 지금 노란 선인데 내려오는 것도 약간 안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투 아웃의 궤도가 몸에 이렇게 잘 배어 있으신 건데 저 부분을 좀 고칠 수가 있으면은 좀 밀리거나 감기는 샷을 좀 저희가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왼손목 손목 굴절되는 모양 봐도 헤드가 조금 안쪽으로 그러니까 왼손목이 좀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네. 그런 그 굴절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클럽 페이스는 지금은 아주 많이 다친 건 아닌데 네. 약간 저런 경우에 이제 헤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다쳐져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네. 이따가 봐드릴게요. 네, 백스윙 탑까지 한번 보시고 탑 모양 뭐 스윙 궤도 높이 팔 높이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운 스윙 궤도 한번 볼까요? 역시 헤드가 조금 인사이드로 내려오죠. 이것도 조금 다시 리와인드해서 네. 다운 스윙 한 중간쯤 한번 보여주시죠. 이 모습이 아까 백스윙 시작할 때보다 조금 더 심해졌죠. 네. 손이 조금 앞서 나가고 체가 좀 뒤쪽에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인투아웃 궤도가 좀 많이 생기는 건데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임팩트 한번 보여주시고 네, 전형적인 약간 인투아웃 궤도 그리고 피니시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 부분인데 여기서 한번 조금만 한번 뒤로 뺄까요? 예, 예, 저기서 팔로스루 될 때 보면은 이게 그 바디 스윙을 할 때 네. 약간 겨드랑이를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는 저런 경우에 이제 몸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팔을 놔주고 피니쉬를 좀 높게 해도 되는데 네. 저게 굳이 몸에 배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네. 훅이 나는 것도 왼쪽 팔꿈치가 몸에 붙어서 좀 공을 좀 낚아채고 있어요. 예. 채를 낚아채고 있어서 그럴 때 이제 가끔 왼쪽으로 좀 많이 휘는 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스윙할 때 제가 저 그 체중 이동이 되는 그 영상을 좀 그 봤는데 체중 이동이 전체적으로 어드레스 때부터 조금 앞쪽에 쏠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윙하고 나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보다 앞쪽으로 좀 예 맞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발바닥 정중앙에 체중이 오면 좋긴 좋지만 중앙보다는 약간 앞쪽에 있는 게 좋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앞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오늘의 K-클리닉 드라이버 샷에 일관성 있는 구질 만들기. 이 자세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이 상태에서 상체 꺾은 각을 굳이 더 세울 필요는 없지만은 네. 무릎을 조금만 더 낮추고 더 앉으시면 돼요. 네. 이러면은 체중이 조금 더 중앙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래 쓰셨을 때보다는 뒤꿈치가 조금 더 묵직하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세를 유지하고 스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쏟아지는 그 가끔가다 이렇게 좀 무너지는 네. 그런 모양을 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떤 거를 그 뭐가 문제냐면은 예. 전체적으로 스윙 궤도가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아까 요 손목이 예. 이렇게 꺾이는 모양 보였죠. 네. 이렇게 쳐야지 세게 맞긴 맞아요. 근데 요게 그 골프 용어에서 보잉이라 그러는데 네. 요 보잉이 조금 심해지게 되면은 인투 아웃으로 체가 좀 닫혀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드레스 취해 보시고요. 항상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팔이 몸에 붙어 다니는 걸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네. 백스윙을 하면서 내 손이 다니는 스윙 궤도하고 헤드가 다니는 궤도가 하나 더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손은 몸에 붙여서 다니지만은 네. 클럽 헤드까지 안쪽으로 같이 들어오지 않게 헤드는 네. 몸 앞에다 두고 네.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고요. 그 공을 치고 나서 다운스윙 해보세요. 네. 다운스윙하고 뿌리고 갈 때도 네. 최대한 클럽 헤드가 타겟 쪽으로 길게 따라가게 네. 팔로스를 조금 길게 해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왼쪽 팔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낚아채고 인사이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윙 궤도가 인투 인의 궤도가 조금 좀 심해요. 네. 그러니까 스윙은 똑같이 하실 때 클럽 헤드가 절로 가면 굉장히 훨씬 더 멀리 가잖아요. 네. 이리로 갔을 때보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바깥쪽으로 두고 그리고 스윙하고도 클럽 헤드가 훨씬 더 타겟 쪽으로 조금 더 멀리 네. 가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은 좌우의 스윙 아크가 조금 커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헤드를 똑바로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도 헤드가 몸 앞에서 크게 돌아갈 수 있게.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드레스 하셨을 때 조금 더 그 엉덩이를 뒤로 조금 더 빼고 자세를 조금 더 낮추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헤드를 똑바로 앞으로.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스윙 아주 좋아요. 네, 그겁니다. 상체의 힘 최대한 빼시고. 네. 똑같은 느낌을 한번 쳐보세요. 오, 네. 지금도 잘 치셨는데 네. 아직도 공의 구질은 이게 사실 그 이런 구질을 일부러 치고 싶어 하는 그 골퍼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이쪽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리장님은 워낙 이렇게 공 끝이 왼쪽으로 도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저렇게 들어가나면 좀 런이 많이 생기니까 굴러나가기도 하고 네. 이게 언제 더 많이 휠지 모르니까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느낌에는 지금 제일 두려운 게 푸시하고 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클럽 헤드가 완전히 인아웃으로 가고 지금 페이스 앵글은 거의 스퀘어로 맞았지만 인아웃을 가는 이 궤도 때문에 왼쪽으로 공이 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낌에는 저쪽으로 똑바로 빼서 똑바로 미는데 이게 아직 인아웃이구나. 그러면은 약간 아웃에서 거의 인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다시 연습 스윙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네. 클럽 헤드를 제가 저 있는 방향으로 헤드를 몸 앞쪽으로 길게 뺀다는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그런데 상체에 힘을 많이 빼세요. 네. 그렇죠. 사실 피니시 때도요. 네. 이제는 좀 그 바디 스윙이 너무 몸에 익으셔가지고 하루 4시간씩 연습을 해서 2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한 주말 골퍼가 거의 한 10년 정도 친 그 정도 구력이 스윙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팔을 조금 놔주세요. 네. 약간 이게 내가 팔에 힘을 빼고 내 몸으로 안 치고 오히려 그냥 팔에 힘을 빼고 그냥 덜렁덜렁하게 팔하고 몸하고 조금 가볍게 논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스윙을 하셔도 돼요. 특히 여기서 치고 나갈 때 네. 겨드랑이가 벌어져도 괜찮거든요. 네. 클럽 잡고 계셔보세요. 겨드랑이가 팔이 벌어져도 되니까 똑바로 밀어서 이렇게 피니시 하셔도 돼요. 네. 이거 꼭 붙여가지고 잡으려니까 여기서 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를 아마 가볍게 던져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게 무슨 소린가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팔이 좀 가볍게 놓을 수 있게. 네, 좋습니다. 아까보다 이제 도는 양이 조금씩 적어질 것 같아요. 네. 몸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냥 팔로 가볍게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네, 좋아요. 지금 이 구질이 네. 조리장님이 찾으셔야 될 구질이에요. 아, 지금 맞은 게? 네, 지금 맞은 게.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좋았어요. 몸에 힘도 훨씬 더 빠지고 예. 그냥 툭 친 느낌도 맞습니다. 힘 안 주고. 이제까지 친구 중에 제일 멀리 나갔어요. 네. 그리고 클럽 패스는 아직 약간 스윙 패스는 인아웃이 아직 있는데 네. 그런데 인아웃을 너무 잡으려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그 아까 같이 똑바로 가면서 왼쪽으로 휘는 거는 거의 훅에 가까운 구질이고 네. 요거는 거의 이쁘게 드러나는 구질이거든요. 네. 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이거를 붙여서 몸의 힘으로 이렇게 치려니까 네. 배치기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아, 네. 근데 방금 하셨던 스윙이 나중에 방송 나가면 한번 보세요. 네. 나는 팔로만 그냥 툭 친 것 같은데 몸은 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이제는 이게 이제 또 너무 과해지면 팔하고 몸하고 따로 놀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니시 때도 힘이 안 들어갑니다. 네. 드라이버 샷의 구질 개선. 왼쪽 손목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럽 헤드를 손보다 앞쪽에 놓고 클럽을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백스윙합니다. 과도한 인투인 궤도 교정을 위해 클럽 헤드를 타깃 쪽으로 길게 보내면서 팔로우 스루를 해줍니다.